안 돼. 그렇게 하면 안 돼. 잘 안 되면 숟가락 다른 걸 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쭉 밀어. 이렇게. 그럼 얘가 받쳐주죠? 내 입 크기만큼. 오, 잘 됐어요. 네. 솔직히 먹어봐요. 한번 먹어보세요. 아. 어때요? 맛있어요. 안 짜죠? 네. 유아 정도의 수준이시라고 보시면 돼요.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욕구를 이렇게 강조하시고 식탐이라든가 그런 게 가장 높고 그리고 알려드려도 뒤돌아서면 약간 잊으시는 정도.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걸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소 느린 효순 씨.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겠죠. 이거 누구야?